연일 꿉꿉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들 지역에는 최대 80mm, 부산과 그 밖의 경남 내륙에는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습한 데다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해안 지역은 밤사이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시야가 200m 미만까지 크게 짧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게 출발합니다.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3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30도, 통영 27도, 밀양과 창녕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 부산은 28도, 김해 30도, 양산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동해남부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비 소식이 잦겠고요. 앞으로 날은 계속해서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